신동. 우와. 우와. 신동. 야, 우리 언제 먹냐? 눈이 안 보인다, 나 지금. 동희 걸 맞춰 있다. 동희는 표현 잘하니까. 자. 갈게요. 근데 이게 애매하구나. 근데 이게 싫지가 않아서. 진짜? 싫은 맛이 아니야. 해 볼게요. 싫은 것 같은데 뭐 거짓말을 하는 거야? 너무 싫은 것 같은데? 아니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아서 no. 나 내가 하면 내가 한 명 보여줄게요. 근데 다 싫어하는데 동호빠만 좋아한다는 얘기잖아. 가자, 나래! 시큼새콤하다.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것 같은데, 난? 다시. 보통은 이렇게 할 것 같아. 보통 이렇게 할 것 같고, 제가 먹으면? 여기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? 여기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보통 정답 느끼하다. 정답! 왜냐면 어느 힌트를 얻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좋아한다 그래서 딱 그럼 비계 맛이잖아. 정확하게 맞췄어. 정확하게. 잘하죠? 참 이런 거는 기루가 잘해요. 접을 거를 앞에 두고 바로. 아까 연필 넣는 것도 오빠보다 잘했어요. 제가. 네. 제가 사실 과메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진짜? 그러니까 제가 생선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마 너 못 먹을 거야 하면서 이때까지 추천을 못 받아봤거든요. 아니에요. 그냥 두꺼운 쥐포라고 생각하면 돼. 오케이. 맛있어, 맛있어. 괜찮아요. 이게 또 괜찮으면 정말 구룡포로 가야 되니까 또. 요새는 채소까지 나오더라고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향이 비리진 않네요. 그럼. 근데 이거 씹으면 씹을 나 향이 안 향은 안 비려. 근데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어마어마해져. 그 맛이. 조금 더 찍어도 돼. 동아 초장 좋아하니까. 아니 그 말해요. 그냥 고소한 멸치 먹는 거 같아. 맞아. 못 먹는 사람인데도. 안 비린가 보다. 진짜 화나면 편의점으로 다시 달려가면 어때요? 이게 처음에는 딱 그 과메기 특유의 향이 나는데 씹을수록 되게 고소해. 너무 고소하고 그 먹어도 이게 살이 안 찌거든요. 과메기는 계속 먹어도. 뭘로 그래서 그런지 그냥